농담을 여담으로 혹시 연예가 중계 MC 자리를 아 저는 해피투게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해피투게더 예. 개편에 살아남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사우나 뭐 뵙기더니 제곱복을 입혀요? 아이고 이 칼바람에 또 살아남으십니다. 예, 예, 예. 칼바람이 어디서 나오나요? 네 이번에 새로 투입된 MC 전현무 씨랑 네. 합이 좋은지 술술에 네. 배불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어떤 그 케미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웃음이 예,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지금은 이제 이를 시청률이 없어요. 예,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네. 해볼만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가을 개편이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살아남는 방법을 저에게도 좀 어디 연예가 중계세요? 네네네.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20일 날 30 됐어요. 걱정 마세요. 어, 예. 아직 30이면은 뭐 나는 46인데 뭐. 46이에요, 46. 아, 위로 가 그러면서 되게... DJ 하잖아, 지금. 아, 예. 아유, 안 되겠네요. 본격적으로 DJ에 나선 박명숙 씨. 물 만난 물고기 마냥 부드럽고 현란한 저런 속눈이 안 입는데요.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혼자였어요? 혼자 온 게 혼자 계속 있었어요. 같이 좀 차요. 아, 옆에다 주세요, 그냥. 아, 저 일하는 거예요.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아, 저기 가요. 이번에 개봉하는 We Are Your Friend이라는 영화에 EDM DJ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 DJ가 저랑 굉장히 닮았대요. 어 그래요? 과연 얼마나 닮았는지 찾아봤습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닮았다는 거죠? 야 진짜. 박명수 씨가 지원 사격에 나선 영화 We Are Your Friends는요 최고의 DJ를 꿈꾸는 남자를 둘러싼 20대 청춘들의 꿈과 사랑과 도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나는 EDM 음악과 스타일리시한 영상으로 올가을 스크린을 더욱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쉽게 배우기는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에코를 이용해서 이제 반씩 쪼개주는 거예요. 실현당한 사람이 클럽에 와서 위안을 예. 받고 싶다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한 DJ 실현당한 사람이요? 안 왔으면 하는데 왜 아들 살 부탁하는데 클럽 같은 걸 들어서 그분의 기분을 좀 만들어주면 되죠. 아 얘 되게 귀찮게 하네. 빨리 가지. 아. 1, 2, 3, 4 기분 업 시키는 DJ 취팍의 추천 음악 매력적이죠? 하게 되면 새벽에 클럽에도 가야 돼요.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아, 예. 그 남편이 클럽에 가서 춤은 안 추지만 근데 일하러 앉아있으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처음에는 이해는 못했는데 예, 이제는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당황해요 진짜.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있고 자기가 좋아서. KBS